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선 기자재 업체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LNG 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LNG 선에 대한 전망이 밝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요즘에 한국화본 동성하이텍 세진중공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득을 많이 보고 계시죠. LNG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IMO 2020, 전 세계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요. 연료 위에 항함량 허용치가 3.5%에서 0.5 이하로 제한되는 규제입니다. 여기서 선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죠. 탈항 설비인 스크러버를 선박에 장착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황함유량이 많은 벙커CU 등 고유향유 HSFO 대신에 저유향유 LSFO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박의 추진 방식을 친환경 LNG 혹은 LPG 혹은 암모니아, 가스 연료 엔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유향유를 사용하는 것 혹은 스크러버 장착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배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되면 궁극적으로 LNG 추진선을 만들 것이다.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붙은 것은 엔진을 의미하고 LN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뭐를 운반하는 거죠. LNG 운반선이 연료가 예를 들어 벙커CU가 쓰였으면 벙커CU 추진 LNG 운반선이겠죠. 벙커CU 추진 자동차 운반선이겠고, 근데 벙커CU를 안 쓰고 LNG를 쓰면 LNG 추진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그거를 암모니아를 쓰면 암모니아 추진 LNG 운반선이겠죠. LNG를 연료로 쓰는데 LNG를 운반한다. 그럼 뭐죠?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이죠.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모두 LNG 연료 추진이 아니고 벙커CU 추진일 수도 있고 뭐 연료에 따라 다른 거죠. 대신 LNG를 운반할 때 LNG 운반하는 그 탱크 안에서 LNG를 빼서 LNG를 일부 쓸 수는 있겠죠. LNG 운반선이라고 모두 LNG 연료 추진선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LNG 운반선이 존재했을 텐데, 그럼 예전부터 LNG 운반선이 다 LNG 연료 추진선이었으면은 지금 LNG 연료 추진으로 바꾸냐 마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LNG 운반선도 벙커CU를 썼단 얘기죠. 근데 이제는 저유향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LNG 연료 추진선이라는 거는 엔진을, 연료를 LNG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을 LNG로 또 연료를 쓴다 해서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이죠. 하지만 그렇게 다 풀어서 쓰진 않기 때문에 두 개가 혼용돼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IMO에서 2025년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기존 대비 30% 감축하는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탈항 설비인 스크러버를 장착을 한다던가, 스크러버에도 뭐 개방형, 폐쇄형이 있습니다. 뭐 개방형은 갔다가 바다에 버릴 수가 있는 거고, 폐쇄형은 담가 놓은 다음에 자국 내에 와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의 연안에 가가지고 그걸 버려버리기 때문에 개방형 스크러버를 원하지 않죠. 왜 우리나라에서 그 쓰레기를 버리고 가냐. 그래서 이 탈항 설비 스크러버도 지금 뭐 비싼 거를 하려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벙커CU에서 저유향유로 바꾸는 방법, 이것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부분은 아니죠. 이중연료 엔진이라고 해서 이 유향유도 쓰고 그리고 LNG도 쓰고 이중연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방식인데, 선박 추진 방식을 아예 LNG로 가스로 바꾸는 것이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선박이 설령 연안이 지금 대부분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고철 덩어리로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유황유로, 저유향유로 바꾸던가 LNG 뭐 아니면 이중연료 엔진 아니면 스크러버를 장착한다던가, 그 노후화된 선박의 부품만 새 걸로 가는 거잖아요. 기름만 갈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선박들을 해체를 하고 새로운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 만들 거 LNG 추진선으로 만들어야 IMO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겠죠.
2020은 시행이 됐고 2025는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LNG 추진선 확대 생산이 예상된다. 이건 LNG 추진선입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예.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2027년까지는 러시아 의존도를 0으로 낮추겠다. 유럽이 2021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155bcm 10억 세제곱미터 규모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방미터라고도 하고 큐빅미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cm입니다. 그리고 일본어 단어로는 입방미가 일본어 단어로 루베입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루베 하는 게 그거죠. 부피를 나타내고요. 1세제곱미터는 각 변이 1미터인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입니다. 그것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이 규모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량의 90%를 노드스트림을 포함한 가스관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PNG죠. 파이프라인 가스입니다. 가스 형태 그대로 이동을 시키죠. 근데 올해 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중 60bcm, 155bcm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60bcm을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대체할 계획이다. 그 중에 60 중에 50bcm을 미국하고 카타르에서 L,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피, 천연가스에서 부피로 하는 이유는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액체였으면 부피로 안 했겠죠. 근데 이 천연가스를 이 액화 상태로 옮겨야 되는, 왜냐하면 미국하고 카타르는 대륙이 다르니까 미국하고 카타르에서 러시아산을 대체하려면 러시아산은 땅으로 파이프라인을 받았지만 이건 바다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하겠다. 그래서 LNG 운반선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LNG 운반선이죠. LNG 운반선이 LNG 연료 추진으로 발주가 나올 수도 있고 이중 연료로 해서 벙커 시유랑 LNG를 같이 쓰는 형태로 발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벙커 시유로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LNG를 운반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동차 운반이나 원유 운반선이 아니고요. LNG를 운반하는 선, 그래서 IMO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선사들의 세 가지 방법 중에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연료를 LNG로 쓰는 LNG 연료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가 예상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를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PNG를 대체해서 LNG를 받아야 되니까 LNG를 바다로 운반하는 LNG 운반선의 증가가 예상되니까 LNG 연료 추진선이든 LNG 운반선이든 어쨌든 LNG를 다룰 수 있는 선박의 발주는 지금 이미 확대가 예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LNG 추진선과 LNG 운반선의 발주가 늘면서 지금 LNG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두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의 주가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 성과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금 세계 최초 초대형 운반선, 원유 운반선에 적용되는 고망강간 LNG 연료탱크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동성화인텍이요. 이 VLCC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죠. Very Large Crude Oil Carrier고요. 그게 이제 17만 5천 DWT에서 30만 DWT입니다. DWT는 적재 중량 톤수인데 Deadweight 톤이에요. 이게 선박 자체 무게 빼고 순수한 화물 적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이니까 원유죠. 원유를 적재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VLCC는 Very Large고요. 그게 30만 DWT, Deadweight 톤수 이하입니다. 여기서 30만 DWT 이상 운반선도 나오는데 VLCC 이상으로 그럼 U가 붙습니다. 울트라맨 하면은 제일 센 거잖아요. 울트라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입니다. 이거는 30만 DWT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VLCC면 초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ULCC입니다. 주로 대우조선 해양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조선 해양 이런 데서 예전에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죠.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적용되는 고망 강간 연료탱크 기술 국산화 성공해서 대우조선해양한테 544억 원 규모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 고망 강간 LNG 연료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품 설계 제작에 착수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시작한 거고 LNG 연료 탱크는 친환경 연료 추진선의 핵심 기자재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연료 추진선, 아까 IMO 회사 국제 회사 기구의 그 제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벙커 시유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LNG는 보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중요하죠. 영하 163도 극저온의 액화 천연가스를 견뎌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물창 그리고 연료 탱크의 소재가 중요한데 기존에 쓰던 소재는 인바. 인바는 니켈 합금강이 인바입니다. 인바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했어요. 근데 고망간 강이에요. 망간이죠. 우리 그 니켈 망간 그 나올 때 이제 NCM 나올 때 나왔던 니켈 코발트 망간 그 2차 전지 나올 때 쓰이는 그 망간이 여기에도 쓰입니다. 네. 근데 기존에 쓰이는 망간 말고 인바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은 가격이 비싼데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3도 이하의 극저온에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강제에서 예를 들어 황성분이 높으면 황화철이 나오는데 철강제가 잘 깨져요. 그래서 망간이 하는 역할이 철강제에서 황이 나와서 철강제를 깨트리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망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철강제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입니다. 세부적으로 망간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철강 제품 내에 기포가 생기거나 미세 구멍이 나오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망간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 망간 강이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으면서도 기존의 인바나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강보다 강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LNG 연료 추진선. 여기도 지금 이제 이거는 운반선이 LNG 운반선이 아니라 원유 운반선이죠. 근데 원유 운반선에 연료는 LNG로 쓰이니까 LNG 연료 추진. 그래서 LNG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고망간 연료 탱크를 개발한 거예요. 동성 하이텍이. 그래서 이걸 납품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카본, 동성 하이텍과 한국카본은 본행제의 둘 다 대명사죠. 근데 한국카본은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마크3라는 LNG선 화물창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그 뭐 조선계의 ARM이라고 로열티만 팔고 한 척당 100억씩 떼가는 회사가 있어요.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날 조선사가 수주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프랑스 회사가 돈 다 떼간다. 이런 뉴스 나왔죠. 그게 저 로열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회사, 프랑스 GTT 회사의 설계를 그대로 따라 해야지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크3라는, GTT의 마크3라는 것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쓰고요. 대우조선해양은 NO96이라는 화물장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화본의 본행제는 마크3라는 LNG선 화물창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만 납품을 했죠. 근데 문제는 아까 뭐죠? PNG로 러시아한테 편하게 받고 있었던 이유는 뭐죠?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면 기화 상태죠. 근데 이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바다로 받으려면 액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액화를 시키면 그대로 액체 상태로 있을까? 마이너스 163도 이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그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기화가 됩니다. 그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쓰고 있는 그 마크3라는 화물장 형식에서는 하루에 0.07%가 자연 기화가 됩니다. 액화 상태로 놔뒀더라도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버리는 하늘로 날아가버리는 손실이에요. 근데 NO96은 0.1%예요. 단위 자체가 소수점이 다르죠. 근데 이게 그 LNG 가격이 뭐 쌀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셰일가스, 바이든 나오기 전에 트럼프는 셰일가스를 굉장히 옹호해서 다 수압파쇄법으로 뿌시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레이디 가가랑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왜 트럼프가 저렇게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냐면 셰일가스를 다 차단시켜버렸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빠지니까 셰일가스의 원동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다 파산했잖아요, 셰일가스 업체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 역전됐어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천연가스가 급등하다 보니까 셰일가스가 급해진 거죠. 어쨌든 LNG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0.07과 0.1의 차이가 이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NO96 손실률이 마크3에 비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NO96 화물창 형식을 사용하는데 이 지금 저기를 안 쓰고 있었죠. 이 한국화본의 그 본행제를 안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 프랑스 기업 GTT 있죠. NO96과 마크3 화물창 특허 보유한 이 기업.
우리나라 배를 우리나라 조선사가 배를 수주하면 100억씩 떼가는 그 기업이 NO96의 기여율을 개선해서 NO96 슈퍼 플러스라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NO96 슈퍼 플러스는 마크3보다 더 두꺼운 보냉제가 탑재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NO96 슈퍼 플러스라고 기여율을 개선했지만 개선했어도 기본적인 차이가 마크3 기여율이 0.07이고 NO96이 0.1이니까 거의 소수점이 단위가 달라버릴 정도로 차이가 나서 슈퍼 플러스를 만들었어도 마크3보다 보냉제를 더 두텁게 두르지 않으면 자연기화가 많이 돼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이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한국카본이 최초로 수주를 합니다. 최근에 NO96 슈퍼플러스 타입, 거기에 인슐레이션 패널 공급 관련 LOI를 체결했어요. 레터 오브 인텐트. 이걸 체결해서 LNG선 화물창 시장에서 기존 마크3, 삼성중공과 현대중공에 쓰는 마크3 LNG선 화물창에 들어가는 보냉제는 한국카본이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 GTT, 프랑스 기업 GTT의 특허 로열티를 지급하는 NO96 시스템까지 시장 확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화보는 이 보냉제 시장에서 1위인데 여기에 또 대우조선해양의 NO96 슈퍼 플러스 이 부분까지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보는 모멘텀이 더 확대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발주가 크게 늘고 있는 LNG 선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한국화봉과 동성화이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